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제2회 매경배 전국 직장대항 당구대회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도움 말씀 전해주실 임정환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1회 대회에 이어서 오늘 2회 대회에 접하게 됐습니다. 1회 대회 때보다 2회 대회 때 더욱더 열띤 열기가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좀 네, 어떻게 됐습니까? 네. 1회 대회 때 168개 팀이 참가를 했고요. 현재 2회 대회 203개 팀, 35개 팀이 늘어난 상태로 국제식 중대에서 국제식 대대로 바뀐 경기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12강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이번 경기는 서울 디자인 건설과 세한통신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디자인 건설 1승, 세한통신 1승, 두 팀 다 1승씩을 거둔 상태고요. 현재 마지막 경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4강에 진출하게 되겠는데요. 네, 서울 디자인 건설과 세한통신, 두 팀 다 막강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서울 디자인 건설 두 선수 다 클럽 핸디가 30점. 네. 문호범 선수가 직책이 차장님이시고요. 네. 허동열 선수가 본부장님. 네. 아주 좋습니다. 차장님과 본부장님이 서로 한 팀을 이뤄서 시합에 참가하셨고요. 네. 세한통신은 여기도 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정민욱 선수와 김상인 선수가 둘 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래요. 네. 굉장히 오래된 사이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스카치 더블 방식은 두 선수의 호흡이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세한통신 굉장히 좋은 전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팀의 대결이 잠시 후에 시작되겠습니다. 자, 세한통신과 서울 디자인 건설, 서울 디자인 건설과 세한통신의 경기. 네, 각 대표 선수가 먼저 나와서 뱅킹샷을 통해서 선공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호간의 예의 이루어졌고요. 심판에는 충북 당구 연맹 소속 권영갑 선수가 수고해 주실 겁니다. 네. 자, 뱅킹샷. 게임 룰을 잠깐 설명해드리면요. 40초 룰이 적용되고요. 네. 12강 본선부터는 35이닝 이닝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임 브레이크 타임 없고요. 후구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두 팀 다 1승 1패이기 때문에 1승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왔을 경우에는 두 팀 토탈 에버리지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네. 자, 선공은 세한통신이 가져가겠습니다. 흰공 첫 번째 중학교 타격. 중학교 선후배 사이 후배가 먼저 초구를 쳤는데요. 네. 아주 살짝 벗어났습니다. 일적구 두께 설정이 좀 얇게 되면서 네. 길게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서울 디자인 건설에는 허동열 선수가 먼저 나 출전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두 분과 잠깐 인터뷰를 나눠봤을 때는 업무 때문에 서로 많이 같이 연습하지 못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두 사람의 호흡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옆 돌려치기 길게. 네. 3 쿠션, 4 쿠션. 정확하게 들어가는데요. 1점. 자,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노련함이 보입니다. 네. 테이블 컨디션을 이용한 공격력이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길게 벗어날 뻔했어요. 네. 자, 여기서 정확하게 제 2적구를 향해서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대대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적응이 안 될 수 있지만 초반부터 지금 허동열 선수는 정확하게 파악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어범 선수 맞았고요. 자, 깔끔한데요. 빗겨치기 정확한 득점이 이루어졌네요. 두 선수 호흡이 아직까지는 완벽한데요. 자, 다시 한번 봐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선을 치르면서 게임을 하면 할수록 좋아질 겁니다. 두 선수는 서로 같이 경기를 못 해봤지만 네. 시합을 하면 할수록 서로 클럽에 30점이라는 핸디를 갖고 게임을 즐기시는 동호인이기 때문에 네.
준프로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실력 자체가. 자, 앞 돌려치기. 아, 두께가 좀 두껍게 형성이 됐고요. 아, 이번에는 자 득점은 연속 득점 두 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자 세한통신도 따라 붙어야 될 텐데요. 자 두 번째 이닝. 아 일적구와 키스가 나면서 자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대대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본선이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지금 키스에 대한 이 압박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이블도 새로 설치를 했고요. 네. 이번에 버어밴 테이블 굉장히 유명한 테이블이죠. 네. 버어밴 테이블로 설치가 되면서 새로운 천에 호텔 특설 경기장에서 게임을 하는데 긴장 많이 될 겁니다 선수들. 그렇습니다. 경기장도 경기장이고 카메라도 많고 관중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평소 연습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회전이 될까요? 자 이적구까지. 아 좀 길게 형성됐죠. 네 살짝 길게 빠졌습니다. 앞서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이 빨리 테이블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네. 자 세한통신 정말 예선전에서 정말 멋진 활약을 보이면서 올라왔거든요. 드리블치기 포쿠션을 이용한 공격. 네. 첫 번째 득점을 올리게 됐습니다.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한통신 같은 경우가 3승 무패로 네. 어제 있었던 조별리그에서 3승 무패 토탈 에버리지 0.93 스카치 더블 방식에서 0.93이란 에버리지는 상당히 높은 에버리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하나의 이닝에 한 점씩은 딴 거나 다름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전체 3위로 올라오게 됐고요. 네. 자, 두 선수 모두 좋은 활약을 보였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두 선수 모두가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인 선수가 첫 이닝에 이어서 두 번째 이닝에서도 뒤돌려치기 키스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테이블 파악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긴장한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는 좀 더 강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빨리 떨쳐내야 됩니다. 네. 허동열 선수 이번 공 배열룰 지금 테이블을 둘러보면서 시간도 함께 파악하고 있죠. 약 10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빗겨치기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적구가 자 원했던 길로 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직 초반 경기는 서로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야 여기서 어느 팀이 먼저 앞서 나가냐. 옆 돌려치기. 제각 돌리기 좋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선수 공 좀 길듯 하면서 살짝 맞아주네요 지금. 자 정민욱 선수가 지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옆 돌리기. 중학교 선후배 사이 일단 후배가 먼저 득점을 이루어주고 있고요. 자 김상인 선수 돌리기. 커스 좋아요. 네 3 쿠션까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상인 선수는 현재 잠깐 봤을 땐 뒤돌려치기보다는 제각 돌리기에 좀 더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정민욱 선수가 다시 한번 공격을 이어가는데요. 뒤돌려치기 직접 직접 노려봤는데 벗어났고요. 테이블이 길어진다는 생각으로 너무 감안했네요 내 공을.
자, 일단 스코어는 3대 2. 한점 차로 앞서 나갑니다. 자, 서울디자인건설의 문호범 선수 설계를 마쳤고요. 깨치기, 비껴치기. 두껍게 치면서 키스 피하고, 네,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배열을 읽고 공을 치고 있습니다. 자, 문어범 선수의 타격. 비껴치기가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두께 설정과 회전까지 완벽했습니다. 네, 서울디자인건설의 허동열 선수는 주어진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성급하게 공격을 안 하고요. 네. 지금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설계를 통해서 길은 잘 봤지만, 자, 이번에 두께 설정과 회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5이닝 현재 스코어는 3대3 동점입니다. 가면 갈수록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팀다 1승씩을 거둔 상태고 마지막 경기. 지는 팀은 탈락, 이기는 팀은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이번 한판에 달려 있습니다. 김상인 선수. 자, 뒤로 돌려치기, 포쿠션을 돌려치기. 이용한 공격. 네, 아, 조금 짧게 형성됐죠. 그렇습니다. 김상인 선수가 지금 뒤돌려치기를 3번 공격했는데 3번 다 실패했어요. 임정환 해설 말처럼 지금 김상인 선수는 뒤로 돌려치기보다는 앞 돌려치기. 이쪽으로 조금 더 강점을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옆 돌려치기, 제각 돌리기 배열에서는 타격이 없이 각대로만 형성하는 공은 선수가 좀잘 치는 배열의 스타일일 것 같고요. 네. 약간 타격이 들어가는 공에 대해서는 지금 미스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3대3 동률입니다. 자, 문어범 선수의 타격을 뒤쪽에서 허동열 선수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는 득점 인정이 되지 않았죠? 굉장히 강력한 스트로크를 요하는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아쉽게 투 쿠션으로 공략이 됐네요. 자, 세안통신의 정민욱 선수. 자, 여섯 번째 이닝. 크게 대회전인데요. 키스가 아, 키스 났고요. 나면서 각도가 좋아 보입니다, 이거.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요. 힘이 되나요? 됐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초반 분위기는 세안통신 쪽으로 약간 운이 따라주는 모습이고요. 네. 아, 키스가 나면서 자칫 잘못했다간 벗어날 수 있었는데, 아, 이게 또 행운으로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대회전 중에 키스가 났지만,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배의 득점이 있었고요. 자, 선배님. 1적구는 노란 공. 쿠션. 쓰리 쿠션. 아, 마지막 쿠션에서 회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아, 길어지는 거를 의식을 하고 친것 같은데도 아직까지도 길게 형성이 됩니다. 네. 아직 경기 초반이니까 양팀 선수들 본인의 실수를 빨리 잊어야 됩니다. 아직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경기 초반입니다. 아, 이번엔 지금 수구가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도 뱅크샷 최대각을 있는데요. 이용한 공격인데요. 아, 일적구의 두께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꺾이지 못했거든요. 쓰리 쿠션 뱅크샷을 시도했는데요. 네, 이제 스코어는 4대3. 아직 한점 차의 리드는 세한통신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단샷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만. 강단샷이요. 아 그러네요. 강력한 강단샷 스트로크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오. 정민욱 선수의 지금 실력이 상당한데요. 맞습니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갖고 있는 선수네요. 아 정확한 깔끔한 횡단샷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러면서 다음 공 배열이 좀 약간 까다로운 배열이 왔습니다. 네. 과연 이 까다로운 배열을 김상인 선수는 어떻게 헤쳐나갈지. 자 이적구를 향해 갔지만 벗어났고요. 플러스 2를 이용한 빗겨치기 공격인데요. 지금 선수들이 어느 정도 길어진다는 걸 예상하고 회전을 조금씩 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공에 타격이 들어가면서 본인 생각한 각보다 좀 더 짧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선수들이 지금 테이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변칙적인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뚜렷한 방법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해서 이 테이블에 맞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는 게 그것도 실력입니다. 네. 자, 문어범 선수 횡단샷 들어갔습니다. 아, 두 팀 다 이거 실력이 대단합니다. 네, 지금 본선 12강까지 올라온 팀이고요. 또 본선에서도 지금 12강에서도 1승씩 거둔 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적과 레일에 붙어있는데 횡단샷으로 정확하게 그 공을 맞출 수 있다는 실력은 평소에 연습량도 꽤 많을 것 같고요. 네. 자, 과연 연속 득점이 나올 수 있을지. 살짝 어긋난 것 같았는데요. 자 힘이 되겠습니까 이거. 자 마지막 쿠션을 맞고 내려오는데 짧게 살짝 짧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취미생활로 즐기는 당구 이렇게 대회를 통해서 나와서 다른 선수들과 또 겨루게 됐는데 재미삼아 나와보자 뭐 즐겨보자고 나온 팀들도 이렇게 12강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우승이 욕심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욕심이 나지만 욕심을 안 내야죠.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는 순간 손에 힘은 들어갑니다. 자, 성공시켰습니다. 세안통신의 정민욱 선수가 지금 꾸준히 득점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반면에 김상현 선수 좀 까다로운 배열도 온 것 같습니다만 네, 좀 전에 옆돌리기 공격으로 득점을 이어가는 정민욱 선수였고요. 뒷공이 보입니까? 앞공을 공략합니까? 일단 뒷공을 보는 것 같은데요. 뒷공을 먼저 봤고요. 쿠션, 쓰리 쿠션. 제각돌리기. 성공입니다. 이 선수는 제각돌리기는 상당히 정확하네요. 네. 각 선수마다 본인의 강점, 장점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김상인 선수에게는 제각돌리기가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안한 두께에 편안한 스트로크로 각도를 형성하는 거에는 상당히 고점자 같은 실력을 갖고 있고요. 자, 두 점을 먼저 가져왔고요. 정민욱 선수 멀리 봤습니다. 오. 아, 살짝 벗어났어요. 아, 이번에 저희 중계석 쪽으로 공이 다가왔는데 아,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상당히 아깝네요. 약간의 밀림 현상만 조금만 더 일으켜놨어도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보통의 스포츠 용품 같은 경우에는 새 것이 좀 좋다라는 인식이 많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당구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새 테이블일 경우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큐대 역시도 새거 좋은 큐대 새거를 갖다 놓고 너 이 큐로 오늘 게임 쳐봐 공을 쳐봐 그러면 못 칩니다. 네. 아무리 잘 치는 선수들도 자기가 쳐보고 길이 들어야 자기 손이 익숙해져야 칠 수 있는 거지. 네. 아무리 좋은 큐 새 큐 갖다 준다 그래도 못 칩니다.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천이라고 좋은 거 아니지만 아니고 어느 정도 길이 들고 자리가 잡았을 때 최고의 컨디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김상인 선수의 타격입니다. 9이닝. 원쿠션 넣었지, 원뱅크 넣었지. 성공입니다. 네, 성공입니다. 흐름을 좀 잡아가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상인 선수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이 그냥 편안한 각도를 만들어내는 공에는 일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원쿠션 넣고 일적구를 맞췄고요. 자, 이번에는 정민욱 선수가 그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요. 자,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죠. 뭔가가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 비껴치기 네, 대회전을 아니거든요. 시도하려다가 지금 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당점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타격했고요. 자, 키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들어갔습니다. 굉장한 실력입니다. 2초 남겨놓고 샷을 했지만 득점이 됐습니다. 아, 이번 다시 살펴보면요, 조급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방금 공략한 공격도 네. 키스가 보였는데 네. 일적구를 두껍게 맞추면서 키스 타이밍을 본인이 뺐어요. 네. 야, 저 선수도 굉장한 실력인데요. 아, 오늘 숨은 고수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얇게 맞췄고요. 아, 벗어나고 말았죠. 두 점을 가져오면서 스코어는 9-4, 다섯 점 차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공 배열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온 것 같습니다. 자, 허동열 선수에게 지금 어려운 공이 주어졌는데요. 투뱅크 넣어치기가 보입니까? 자, 설계 중입니다. 공간이 있을까요? 여기선 길을 봤고요. 오, 굿샷입니다. 정확한 각도 계산을 위한 투뱅크 넣어치기. 네.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저 좁은 틈 사이를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지금 마지막 2조의 세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인데요.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실력이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넉 점 차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짝 뒤로 돌렸고요. 쿠션 맞았고 다가가는데요. 너무 속도를 줄였어요. 네, 살짝 길게 빠졌죠. 다음 공을 의식한 스트로크가 나갔는데요. 본인이 평소보다 슬로우로 공을 공략을 하게 될 때는 제일 적구가 조금 더 두껍게 맞는 형태가 됩니다.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샷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작년에 이어지고 있는 제2회 직장대항 당구대회, 현재 세안통신과 서울디자인건설의 경기입니다. 중앙으로 빠졌는데요. 네, 앞돌려치기 대회전을 노렸지만 아주 얇은 두께를 요하는 공이었는데요. 네. 아쉽게 빗나고 말았네요. 선수 본인 표정에도 아쉬움이 역력합니다. 굉장히 노련한 모습으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는 허동열 선수인데요. 맞습니다. 보기에 외모나 몸매에서나 본부장님 포스가 딱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엎드려치기. 깔끔하게 성공했고요. 성공하셨고요, 본부장님. 자, 이 본부장님의 성공을 따라가야겠죠. 문호범 선수. 밝게 웃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문호범 선수는 본부장님하고 정반대 스타일이에요. 설계가 세워지면 곧바로 타격에 임하는 자세거든요. 자, 일적구를 바라보고 있고요. 3 쿠션. 5 쿠션을 이용한 네. 공격이고요. 나오는데요. 보입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저 선수가 고점자라고 느껴지는 공이 지금 같은 공입니다.
자, 일단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1접구를 한번 갔다 오기 위해서 코너로 가게 하고요. 내공은 뒤로 들어가서 공략이 되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의식한 공격이었습니다. 네, 다음 배열을 신경 쓴 공격이었는데요. 맞습니다. 본부, 아, 지금 본부장님은 비껴치기 대회전인 것 같은데요. 자, 좋고요. 크게 돌리는데요. 키스가 그렇죠. 안으로 비껴치기 짧게 공략이 들어갔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자, 아쉽게 이제 바깥쪽으로 돌면서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 점을 따라 붙었습니다. 지금 스코어는 9-7, 이제 두 점 차가 됐습니다. 허덕룡 선수 평소에 치는 거랑은 약간 좀 다른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상인 선수의 타격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거든요. 앞돌려치기 대회전이었는데요. 스코어는 9-7, 두 점 차입니다. 지금 김상인 선수가 쳤을 때 원쿠션, 투쿠션째에서 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공이 짧아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손에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타격이 들어갈 때 저런 현상이 일으켜지는데요. 아, 김상인 선수 어느 정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긴장감을 약간 떨쳐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을 지금 많이 활용했거든요. 이제 남은 시간은 약 5초, 4초. 2초를 남겨놓고 친 타구가 맞진 않았습니다. 아, 장쿠션, 단쿠션, 장쿠션으로 다시 가는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아, 저 선수 스트로크가 워낙 강력하네요. 거기서 바로 장쿠션까지 와버렸네요. 자, 두 선수가 굉장히 타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민욱 선수 12이닝에 돌입합니다. 대회전 키스 피했고요. 아, 들어가는데요. 네, 오늘 정민욱 선수 스트로크이 완벽합니다. 거의 교과서적으로 지금 스트로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김상인 선수 약간의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자, 지금 정민혁 선수의 샷은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하거든요. 자, 김상인 선수가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돌려치기 각도는 있어 보이고요. 아, 현재 각도 좋아요. 빨간 공이 네, 어디까지 갈까요? 빨간 공 쳐줘야 되는데요. 아, 여기서 키스를 피했습니다. 자, 빨간 공이 조금만 더 나왔다면 이게 키스가 날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흰 배열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교적 편안한 배열이 섰고요. 정민욱 선수 망설임 없이 타격 이어갑니다. 네, 뒤돌려치기 5 쿠션을 이용한 공격. 네, 진행 그대로 살짝 벗어나네요. 아, 테이블이 길다 생각에 자, 12이닝 현재 세안통신이 두 점을 가져왔고요. 스코어는 11-7, 넉 점 차입니다. 자, 이번 대회 규정상 대기하고 있는 두 선수는 상의를 할 수가 있지만 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는 일체 얘기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방식이 공식 시합하고는 약간 틀린데요. 네. 자, 허동열 선수의 샷은 쿠션을 맞고 옆으로 벗어납니다. 네, 현재 방식은 40초를 게임이 적용되고 있고요. 40초가 지났을 때는 파울을 범해지면서 상대방에게 초구 기회를 주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 파울을 범하면 안 되는 경기 규칙입니다. 이건. 네. 김상인 선수의 샷 얇게 맞았고요. 돌아오는데요. 아, 두께는 좋았는데 당점과 힘 배합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평소 연습하던 환경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빨리 적응하고 긴장감과 힘을 좀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첫 방송 경기 시합 때 후반부에 가니까 빨리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긴장되는 상황이 와서 그런지 나중에는 후반부에 가서는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경기에 임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떨쳐낸 노하우가 생기셨나요? 경험이 쌓이면 됩니다. 그거 네. 말씀드린 순간 지금 득점이 태그네 샷이 나죠. 됐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리버스 공격으로 했는데요. 네. 키스가 나면서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어범 선수는 굉장히 강한 스트로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좋습니다. 문어범 선수는 스트로크 가볍게 칠땐또 가볍게 치면서 허동열 선수의 샷 천천히 다가옵니다. 득점 들어가는데요. 블록을 이거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또 쫓아가고 있네요. 역시 이두 팀의 경기도 막상막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1승씩을 거두고 마지막 경기. 여기서 패하는 팀은 떨어지고 승리하는 팀한 팀만 4강에 진출하는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의 자, 4강에 오를 팀은 어떤 팀이 될지. 또 강한 스트로크. 비껴치기 대회전 대회전. 각도가 뒤로 나오는 각이 있나요? 다가가는데요. 짧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짝 짧았습니다. 자, 하지만 두 점을 획득하게 되면서 다시 스코어는 두점 차입니다. 자, 현재 경기는 14이닝이고요. 스코어는 11대 9. 예상치 못한 공 끌림이 나왔는데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키스는 빼고 내공을 약간 밀어치는 형태로 칠줄 알았는데, 좀 공이 끌리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서 허동률 선수한테는 비교적 쉬운 투뱅크 넣어치기가 주어지게 됐는데요. 충분히 공략 가능해 보입니다. 아까도 성공시킨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 슬로우인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고 마네요. 너무 두꺼운 두께가 형성되면서. 자, 현재 스코어가 11대 9, 두점 차인데요. 정말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선수들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보다는 어떨 때는 상승세, 또 어떨 때는 잘 경기가 풀리지 않는 모습, 이두 가지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송 경기의 묘미라고 한 번도 한 팀이 한 점차로 이기는 경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거 돌면 또 각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힘이 되나요? 다가가는데요. 어느 정도 행운의 자, 이번에는 샷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더블헤이를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비껴치기 대회전 형태로 바뀌면서 자, 여기서 또 모서리 쿠션을 그렇습니다. 이용했고요. 새로 세팅된 테이블에서만 볼수 있는 현상입니다. 네. 테이블 활용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민욱 선수, 대회전. 대선 길게 이제 테이블을 이용하는 샷이 나오네요. 자, 맞고 나오면서 연속 득점. 네. 세안통신 선수들이 지금 테이블을 조금 파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운샷이 약간에 들어가면서 지금 득점 이루어졌었고요. 네. 자, 석점을 낼수 있을지. 뒤돌려치기. 두께가 너무 두꺼워요. 네, 이번에는 너무 두껍게 들어갔죠. 짧게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두 점을 가져오면서 또다시 스코어 차는 넉점 차가 됐습니다.
방금 공은 약간 설계에서 미스한 것 같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각도가 안 보이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얇은 두께로 회전력을 줄이면서 각도를 짧게 만드는 그런 공략법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점수차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세안통신이 두 점을 획득해서 다시 넉 점차를 벌리면 또다시 서울디자인건설은 두 점을 따라붙고, 아 지금 양팀 선수들이 두 점씩 계속해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다가가는데요. 들어갔습니다. 자, 문어범 선수의 득점. 스트로크 굉장하네요. 아, 문어범 선수의 저 강한 스트로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확하게 잘 들어갔고요. 자, 허동열 선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스코어는 13대 10. 한 점을 따라 붙었습니다. 허동일 선수 빨간색 밀적구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옆돌리기, 옆돌리치기에서 네, 투쿠션을 맞고 두 번째 목적구에 맞아버리는 바람에 득점 인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데요. 투쿠션 이후에 곧바로 맞습니다. 끌리는 형상이 일어나면서 네, 점을 실패하고 말았네요. 16이닝 현재 스코어는 13대 10, 석점 차입니다. 정민욱 선수 돌려치기. 아, 네, 사이로 빠지고 말았죠. 두 팀 다 공격은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네. 자칫 슬로우로 본인이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면은 긴장감 때문에 본인의 팔이 굳게 됩니다. 이렇게 압박이 심한 경기에서는 저런 형태의 공격 방법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네. 자, 강한 스트로크를 보여주고 있는 문어범 선수. 돌렸는데요. 쿠션을 이용해서 아, 살짝 벗어나네요. 회전력을 이용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자, 조금 아쉬웠는지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직장인 당구대회가 이번에 2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당구대회가 있음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취미생활로 즐기는 당구 스포츠라는 것을 이렇게 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실력도 많이 쌓으면서 좋은 추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직장인 당구대회를 하면서 같은 회사에 일하는 동료, 선후배 사이들 사이끼리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거, 이런 대회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적구를 마친 이후 그대로 다가간 공이 2적구를 향해 갔습니다. 아, 강력한 밀어치기 공격이 들어갔는데요. 네. 강한 회전과 밀어치기 덕분에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김상인 선수도 이제 조금 중반부를 지나면서 많이 파악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관중으로 대한대한구연맹 소속 선수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네. 선수들한테서 모든 선수들한테 박수를 받는 샷이 나왔었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아쉽게 연속 득점으로 이어지진 못했고요. 또다시 에스코어는 넉 점 차입니다. 자, 허동열 선수 항상 신중한 모습으로 한구 한구에 임하는 모습인데요. 앞 돌려치기. 먼 거리에 있는 빨간색 공을 일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앞 돌리기. 자, 쓰리 쿠션으로 공략이 됐네요. 네, 공략이 성공했습니다. 자, 먼 거리에 있는 일적구를 정확하게 맞췄고요. 앞돌리기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원쿠션 걸어치기입니까? 아, 자, 쉽지 않은 배열인데요. 자, 과연 이번 배열에서는 어떤
샷을 보여주게 될지. 자, 돌아 나오는데요. 아, 키스가 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키스가 나면서 아쉽게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못했고요. 경기는 18이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안통신과 서울디자인건설의 경기. 스코어는 석점 차입니다. 자, 세안통신이 한 점을 달아나면 서울디자인건설이 곧바로 한 점을 추격하면서 점수 차를 크게 벌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상태 점수가 예상이 됩니다. 선수들 옆돌리기. 옆돌리기. 아, 살짝 벗어나네요. 김상인 선수 이제 테이블 파악은 좀 어느 정도 마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이 하나 레일에 붙어 있으면서 쉽지 않은 공략이에요. 지금 네. 배열도 어느 팀이 저 공을 먼저 뛰냐. 두 공이 거의 지금 레일에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공을 뛰었을 때는 득점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맞췄고요. 오, 잘 들어가는데요. 아,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허동열 선수 본인도 아쉬웠는지 샷이 맞지 않았을 때 바로 탄식을 한번 내질러 봤는데요. 스코어는 여전히 14대 11 석점 차입니다. 있습니다. 저 공을 띄었을 때는 상대방한테 공격권을 넘기면서 비교적 편안한 배열이 간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야 둬야 되거든요. 네, 옆돌리기 가고 있고요. 맞고 나오는 공. 길게. 네. 잘 들어가나 싶었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역회전이 살아있으면서 거기 그냥 나와버리네요. 자, 현재 세 개의 공이 한 곳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번에는 문어범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문어범 선수가 타격에 임하겠습니다. 자, 일단 빨간색 1적구를 맞췄고요. 크게 들어갑니다. 대회전. 2적구까지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문어범 선수 역시 강한 스트로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정말 멋진 모습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스코어는 14대 12로 갑니다. 경기 중후반으로 왔을 때 세안통신에서는 지금 찬스를 못 살렸고요. 서울디자인건설 찬스를 이어갑니까? 자, 허동일 선수의 타격이 조금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의식한 것 같습니다. 자, 한 점을 따라 붙으면서 다시 스코어는 두점 차가 됐습니다. 두점 차가 됐을 때 세안통신은 항상 달아났었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자, 어떻게 될수 있을지 이제 20이닝 지켜보겠습니다. 김상인 선수의 공략은 어떨까요? 네, 어려운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이뤄냈네요. 김상인 선수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이번에도 옆돌리기를 통해서 득점을 성공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쉽지 않은 타구였음에 불구하고 김상인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어지는 정민욱 선수는 강한 스트로크로 횡단. 자, 횡단샷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또두 점을 달아나는 세안통신입니다. 예상대로 2점 차로 쫓아오니까 또 도망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팀의 팀 컬러 같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16대 12. 또 한번 밀어치기인데요. 두껍게 두께를 쓰면서 키스 다가오는데요. 피해.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번엔 석점을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잘 돌아왔고요. 정확하게 이 적구를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정민욱 선수가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크게 돌립니다. 앞돌리기. 돌려치기. 그리고 네, 들어갔습니다. 이 선수 마지막에 자, 넉점째 대량 득점에 성공하고 있죠. 자, 넉점째 대량 득점. 자, 스코어는 18대 12입니다. 이제 6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세안통신과 서울 디자인건설 20이닝에 돌입했는데요. 세안통신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가오는데요. 이번에는 아쉽게 김상인 선수의 공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20이닝에서 넉점을 따게 되면서 스코어가 18대 12, 6점 차로 크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과연 서울 디자인 건설, 이번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살릴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아, 찬스, 지금 쫓아가야 됩니다. 후국이 때문에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대로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기록이 1승씩인데 어느 팀이 더 에버리지가 높은지를 아직 기록이 안 나와 있는 상태라 네. 이 상태로 끝났을 때 비겼을 때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자, 과연 세안통신이 여기서 두 점을 획득하게 되면 먼저 20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면 서울 디자인 건설 팀한테 후구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네. 자, 방향. 돌아오고요. 길은 좋았습니다. 자, 후반부에 지금 세안통신이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민욱 선수는 정말 멋진 활약인데요. 자, 이번에도 잘 돌려 나오면서 이 적구까지 향했고요. 매치 포인트에 도달하는 세안통신입니다. 자, 이번 매치 포인트에서는 김상인 선수가 경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자, 신중한 샷이. 자, 앞돌리기. 길 코스 좋아 좋습니다. 보입니다. 먼저 직접 들어갔습니다. 갔어요. 네, 21이닝에 세안통신이 먼저 매치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자, 후구가 주어지는데 서울 디자인건설팀 8점 가능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네, 집중해서 한다면 이 8점 따라잡을 수도 있거든요. 자, 후구 첫 번째 기회는 허동열 선수가 가져가겠습니다. 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부담감과 긴장감이 느껴질 텐데요. 돌아 나오고요. 아, 맞지 길게 않았습니다. 빠져요. 마지막까지 길어지네요. 자, 마지막 후구 기회가 주어졌지만 후구도 역시 조금 길게 빠지면서 스코어는 20대 12로 네, 세안통신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세안통신이 초반에는 좀 흔들흔들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었는데요. 서울 디자인건설과 같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마지막 후반부에 정말 멋진 활약을 보이며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세안통신과 서울 디자인건설의 경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두 팀의 예. 경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안통신 후반부의 집중력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네. 서울 디자인 팀은 아깝습니다. 초반에 점수 차를 좀 벌릴 수 있는 기회를 못 벌렸어요. 네. 그러면서 후반부에 역전을 허용하면서 세안통신이 조 1위가 되는 상황을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후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고요. 결국 세안통신이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임정환 해설위원 나와주셨고요. 저는 캐스터 문정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